한 동 더 봐요. 자, 저는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때요? 참여 좀 따요? 이렇게 여쭤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계속 달려요? 자, 결국 이게 다거든. 따고 달리고 따고 달리고 그래야지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야. 누가 뭐해도 농사는 매출 나와야 돼. 자, 저도 똑같고 저도 이제 비료가 판매가 돼야 돼. 그래야지 계산이 나온 거야. 계산이. 자, 이런 생각하세요. 자, 보죠. 자, 근본적으로 이 신초가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 자체가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이거 경도는 물만 잘 줘도 얼추 올라옵니다. 자, 근데 질소를 많이 쓰신 분들은 아무리 물을 잘 줘도 경도가 안 올라와.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하여튼 요 신초 대갈들은 결국은 이 밭에 온도가 습도가 더 있다는 얘기야. 저 온 다 습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땐 돌아가겠다. 돌아간다는 게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고 달리고 따고 달리고 이 큰 시스템을,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거기서 좀 더 품질 높이고 좀 더 달리고 뭐 이런 이제 또 다른 기준점이 나오는 거야. 자, 계속 발견제 줘요. 방법이 없다. 신초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돼. 그래야지 더 나아집니다. 호토 내에 근본적으로 철과 아연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름 괜찮은 비료야. 자, 물론 거기 발근제나 아밀산도 같이 들었고. 자, 근데 걔는 전적으로 발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전적인 발근제를 넣어주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좀 이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쁘게 안 나오네. 손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얘들이 힘을 못 쓰잖아, 얘들이. 자, 일단은 해봐요. 방법이 없다. 흘러가야 되지 뭐.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멈출 수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멈출 수가 없어. 이거 누리꿀입니다. 누리꿀이야. 자, 이상입니다. 또 봐요. 계속 반복입니다. 자, 1m. 아유, 많다. 몇 개 가지고 색깔 나는 거? 4, 5, 6, 7, 8, 9, 10. 와, 색깔 나는 거 13개 있다, 13개. 이렇게 하면 이제 신초가 주춤하는 거지, 신초가. 결국은 열매를 못 이기는 겁니다. 자, 또 내리고 있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자, 그리 이 순이 계산이 나온데도, 나는 이 정도 순을 만들면 되겠다. 나는 이 정도 뿌리에서 관리하면 되겠다. 그리 이제 이 흰가루도 이게 균충도 똑같은 논리야. 충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균은 충분히 뿌리가 수분이 양분이 체내 순환만 잘 된다면 충분히 균은 줄어. 얘들은 결국은 고생을 많이 했는 거야. 많이 따가지고 그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물 맞추고 계속 거기서 이제 작업이지. 작업 정품 비품 이제 확실히 선별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다야. 이게 그래 이게 매출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 계속 이거를 반복이 당연하다 이런 분들은 매출 높아지는 거고, 아니다 아시 열가리 아시 두블리 세블리 한 방에 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왜? 뿌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 방법 없다. 이거는 2, 3을 가야지, 한 반 놓을 때까지 계속 가야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품질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도 이게. 그래, 자꾸 특별한 걸 찾지 마요.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선명한 기준이. 자, 아무쪼록 똑같아요. 제 유튜브는 이미 제가 빌어주는 방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로 계속 지겹게 계속. 근데 그 과정에 하우스 안동에 매출이 증가한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와, 경도 좋잖아. 오, 배고프다.
자, 아무쪼록 더 나아지세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더 나아지세요. 이상입니다. 봐요. 항상 표현이 겹치죠. 색깔 나는 열매. 뜨물도 있구나. 뜨물에 흰가루가 있구나. 자, 색깔 나는 열매가 많으면 결국은 뿌리는 힘들어. 이게 다일까요? 저는 이 밭에 이 앞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색깔 나는 열매. 색깔 나는 열매. 그 열매 수량을 체크해야 돼. 이게 꽃피잖아. 자, 이게 너무 많다. 그죠? 이거를 하여튼 좀 생각해 주세요. 뿌리가 죽는 이유는, 병충해가 많아진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그리 지금 현재 많은 농민들이 균충이 많으니까 약을 진짜 소위 말해서 퍼붓는 느낌으로 사는데, 그렇게 하면 잎색이 너무 많이 빠져요. 잎색이 빠지면 강압성이 안 돼. 강압성이 안 되면 결국은 뒤에 게 안 달려. 그리 이게 참 마음을 알겠는데, 근데 이어가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리 여튼 소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너무 독하기보다는 그리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자, 항상 이 기준점을 다시 생각해봐요. 기준점이 나와야 돼. 진짜 흰가루 무섭지 않나. 쟤는 참 이 곰팡이가 이마에 어떻게. 신기해. 와, 여기가 몇 개야 이거? 4, 5, 6, 7. 이것만 해도 7개. 11개, 12, 13개. 여기 1m로 계산해도 15개 넘어. 색깔랑이 너무 많아. 자, 항상 최대한 빨리빨리 따시고, 힘드셔도 젓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나가야지 다시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이제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새살이. 새살이 돋으려면 뿌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보는 마음이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아직 5월 6월이 남았어. 그러려면 어떻게든 많이 따가지고 뿌리를 다시 빼내야 돼. 뿌리를. 자, 부디 많이 따십시오. 많이 따야 돼요. 이상입니다.